好，然后马马上上进进行行到到他他们们的的首首播。播。等会等会儿儿还还会会有有两两分分钟钟的的倒倒计计时，时，所所以以还还先先别别急。急。好好嘞，嘞，四点4点了，开始。喂，好了，开始了。这是他们第二部视频。还有三个人。It's up day。那他们请了三个。这一次请了三个开发者，用三年 ，Kangi， 金陈少，那他请了三个人 ，Gu Qiu Sun。这是他们关于他的一些评价。감사합니다원기형아들이서선제자감사합니다메이블스토리아담면주니까이제아들아没声音吗？
양이 정말 귀엽죠? 네, 네. 정말 귀엽네요. 네, 저희가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말씀드릴 곳과 좀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이게 푸릇푸릇한 자연, 따사로운 햇살 이런 것들을 만끽하시면서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디렉터님, 지난 영상의 핫 이슈였죠? 1차 영상이 공개된 후에 반응이 아주 뜨거웠던 신규 직업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좀 말씀해 주시죠. 현기증 날 것 같거든요. 어떤 직업입니까? 이번 신규 직업 낭만풍수사라는 그란디스의 아니마 족정입니다. 푸른 초원이 아름다운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명랑하고 해맑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라라는 대자연에 존재하는 해, 강, 바람, 산의 토지령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힘을 빌리고 토지령의 힘이 담겨 땅 곳곳에서 등장하는 용맥이라는 요소를 활용하여 전투를 펼치는 직업입니다. 풍수사, 아, 조금은 낯선 단어거든요. 딱 풍수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약간 토지나 부동산 쪽에서 일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풍수사, 어떤 기획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풍수사는 땅의 기운을 살피고 자연의 기운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신규 직업인 라라는 동양풍 컨셉의 여러 자연의 속성을 대변하는 토지령의 힘을 빌리고 또 땅의 기운인 용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풍수사라는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령의 힘과 땅의 기운을 활용하는 풍수사, 굉장히 좀 신선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우선 낭만 풍수사 라라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활짝 웃으시네. 됐습니다. 이거죠. 밝고 이쁘고 귀엽고 아름답고 이겁니다. 아, 그 원화를 보면은 라라 옆에 네 개의 정령 같은 친구들이 보이는데 이게 아까 말씀 주신 토지령이라는 거죠. 왼쪽 위에가 바람, 그리고 아래가 강,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가 해, 그리고 아래가 산의 토지령입니다. 아, 원래 친구들도 같이 다니다 보면 닮거든요. 라라처럼 토지령들도 굉장히 뽀짝한 느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발휘해서 라라를 도울 때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보여주는 토지령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힘을 숨기고 있다가 변해서 저렇게 도움을 주는군요. 굉장히 든든해 보입니다. 혹시 라라의 외형을 구상하시면서 좀 고려했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양 아니마 종족인 만큼 양의 외형을 살리고 라라의 해맑고 명랑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을 주요 포인트로 생각했는데요. 큰 눈과 작은 뿔, 그리고 웨이브가 많이 표현된 긴 머리로 설정해서 귀여움을 표현하려고 했고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파스텔 톤의 색감을 주로 사용해서 다른 직업과 차별화된 밝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의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상도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상은 동양풍 복식을 기본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소매, 치마, 허리끈처럼 했고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파스텔 톤의 색감을 주로 사용해서 다른 직업과 차별화된 밝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의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상도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상은 동양풍 복식을 기본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소매, 치마, 허리끈처럼 부분적인 요소에서 발랄함을 살려 제작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직선보다는 곡선을 사용했고 딱딱하거나 뾰족한 재질보다는 몽글몽글하고 부드러운 재질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양 아니마 그리고 풍수사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디자인을 시작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양 아니마, 동양풍, 해맑은 성격의 소녀, 풍수사 등 전달받은 키워드가 아트 컨셉을 잡기엔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컨셉 아티스트들이 무척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초기 시안에서는 뿔을 사냥이 뿔처럼 크고 강한 느낌으로 표현했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보여서 원형의 뿔 형태로 변경하면서 크기도 같이 줄여서 현재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라라의 외형이 구체화되고 나서 아까 보여드렸던 대표 원화가 완성되기까지 초기 팀에서 많은 시도와 논의가 있었는데 포즈 시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기존 직업 캐릭터들과도 겹치지 않으면서도 가장 라라의 밝은 성격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한 현재의 원화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한 장의 원화가 완성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캐릭터 모습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름이잖아요. 이 라라라는 이름 어떻게 결정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직업 이름도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름을 결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이 잘 드러났으면 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국가의 다양한 언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름도 고려할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후보군들은 좀 뭐가 있었나요? 잔디라든가 솜, 루다, 시아, 메이 등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는데요. 신규 직업의 이름을 정할 때마다 거의 100개 정도의 이름을 리스트업하고 내부 투표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라라라는 이름이 결정되었습니다. 아, 100개나 같이 투표를 했다는 거군요. 역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자, 이제 라라의 외형과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용사님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이거든요. 바로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사, 어떻게 전투를 하나요? 네, 이번 낭만 풍수사 라라의 전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용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용맥은 맵 곳곳에서 생겨나는 어떤 외부 환경 요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해, 강, 바람이라는 세 가지 속성 중에 한 가지 속성을 기본적으로 띄고 있습니다. 맵의 자원인 용맥이 전투의 베이스가 되는 시스템이군요. 새로운 메커니즘이거든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나요? 네, 사실 이 신규 직업을 기획을 할 때 가장 좀 많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저희 메이플 스토리에는 총 44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직업과는 이렇게 좀 차별화된 전투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이제 어떤 새로운 방식의 전투 메커니즘을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제 캐릭터가 중심이 아니라 외부 환경 요인이 전투의 중심이면 어떨까라는 것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봤고 그것이 이제 디벨롭되어서 나온 것이 용맥이라는 컨셉입니다. 신규 직업 라라는 맵 곳곳에서 생성되는 용맥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투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 용맥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출, 흡수, 발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용맥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맵에 생성되는 자원을 활용한 전투 메커니즘 상당히 독특한데요. 용맥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분출 같은 경우에는 그 용맥의 위치에 일정 시간 동안 강력한 공격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상호작용입니다. 용맥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용맥 분출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각 용맥의 속성에 맞는 분출 스킬이 자동으로 발동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해 속성 용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돋이 우물이라는 스킬이 발동하게 되면서 용맥 주변에 몬스터가 밟으면 데미지를 입는 그런 장판들이 생겨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출 스킬은 이제 주로 전투 상황에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종의 장판기 같은데 사냥할 때 엄청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흡수와 발현에 대해서도 마저 설명해 주세요. 이어서 흡수는 말 그대로 용맥을 흡수하여서 라라를 강화해주는 방식의 상호작용입니다. 분출과 마찬가지로 용맥이 있는 곳에서 용맥 흡수 스킬을 사용하면 용맥을 라라가 흡수하고 라라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라가 바람 용맥을 흡수를 하게 되면 소소리 바람이라는 버프가 일정 시간 동안 라라에게 적용되는데요. 해당 버프가 적용되어 있는 동안 라라가 몬스터를 공격하면 그 주위에 아주 강력한 추가 공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용맥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외부 환경적인 요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발동시킬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한 상황들을 케어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 조금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용맥을 활용한 상호작용 전투 방식을 사용하는 라라, 분출과 흡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분출은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강력한 공격, 그리고 흡수는 라라를 강화하는 그런 버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발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현 스킬은 단순히 캐릭터를 수치적으로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영역 내에 특수한 효과를 준다거나 이동을 보조한다거나 아니면 파티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해 보았습니다. 즉 전투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스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데 한편 조금 복잡하게도 느껴지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하신 용사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낭만 풍수사 라라의 전투 장면 함께 보시죠.
화려하면서도 귀엽고 지금 전투 패턴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디렉터님, 그 혹시 이번 나라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일까요? 새로운 콘텐츠나 직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어떻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해드리냐는 것입니다. 기존의 콘텐츠나 시스템을 개선하여 재미를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고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 전혀 다른 재미를 선사해드린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낭만풍수사 라라는 새로운 전투 패턴과 플레이 경험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재미를 선사해드리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롭고 재미있는 전투 경험,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이전에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기에 재미를 느끼실 때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재미는 그만큼 빠르게 지루해질 수 있는데요. 익숙해지고 난 뒤에 파고들 수 있는 요소를 곳곳에 심어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선보여드린 직업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나온 신규 직업들이 약간은 좀 어둡고 무겁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델도 그렇고 카인도 좀 그랬고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밝고 귀여운 라라가 등장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선보였던 콘텐츠나 이야기가 많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진중하고 무거운 이야기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도 필요하기에 이번 낭만풍수사 라라에서는 귀엽고 발랄한 컨셉을 바탕으로 밝고 명랑한 느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라라를 많이들 아끼고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용사님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낭만풍수사 라라를 좋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귀여운데 화려한 라라, 라라 하고 싶은 거 다 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걸 놓칠 뻔했네요. 링크 스킬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라라의 링크 스킬 어떤 건가요? 네, 라라의 링크 스킬은 자연의 벗이라는 스킬인데요. 일정 마리의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일반 몬스터에게 입히는 피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라가 추가된 두 번째 아니마 종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마 전용 스킬 또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전용 스킬은 아니마를 플레이하시던 용사님들이 굉장히 바라던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추가가 된 이제 아니마 전용 스킬은 화중군자라는 스킬인데요.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캐릭터의 위치에 연꽃이 소환되게 됩니다. 연꽃이 소환된 상태에서 캐릭터가 사망에 이르는 피해를 받더라도 사망하지 않고 연꽃의 위치에서 체력이 모두 회복된 채로 부활하게 됩니다. 네, 화중군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호영은 그란디스의 청운골에 거주하는데요. 혹시 라라도 같은 지역인가요? 아닙니다. 라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주 부대는 나린이라고 하는 마을로 그란디스 대륙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린, 마을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라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마을 나린은 그란디스에 위치한 동양풍의 소규모 도시로 드넓은 자연과 아기자기한 건축물들이 아주 인상적인 마을입니다. 기본적으로 푸릇푸릇한 고산지대를 모티브로 삼았는데요. 건물은 라라의 컨셉과 부합하도록 곡선을 많이 쓰면서 밝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컬러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건물을 제외하면 언덕, 하늘, 바위, 풀 같은 자연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메이플 스토리의 나린에 방문하시면 밝고 화사한 동화풀의 마을에 놀러 오신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푸르른 자연이 굉장히 돋보이는 마을이네요. 굉장히 청정 지역에서 모험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라라의 스토리도 조금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라의 배경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라라가 살고 있던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소리가 나지 않는 신비로운 방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방울이 울리게 되면 세계의 죄가 씻겨진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라라는 우연한 계기로 방울의 힘을 깨우게 되고 토지령들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되어서 방울을 울려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마을을 떠나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 도중 나린이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불량한 늑대 아니마인 그리 그리고 유명한 화가인 헤나 등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라라는 방울을 울리게 되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7월 15일 이후에 실제 플레이를 해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5일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그리와 헤나, 꽤 비중 있는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리와 헤나는 주인공 라라와 함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세 인물이 함께 겪는 사건들이 이번 라라 스토리의 중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라의 중요한 조력자로 활약하는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리와 헤나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컨셉을 기획할 때 스케치를 보여드릴게요. 그리는 툴툴거리며 불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늑대 아니마 캐릭터인데요. 어두운 피부톤이랑 송곳니, 날카로운 눈썹 등으로 성격을 표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헤나의 경우 설정상 여리고 청순한 캐릭터인지라 밝은 피부톤에 차분한 투톤 헤어 컬러를 선택했고요. 아, 스케치만 봐도 어떤 성격일 것이다 라는 게 약간 감이 오거든요. 그리와 헤나를 디자인할 때 에피소드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실까요? 그리의 경우 회색 늑대라는 설정 하에 원래 헤어와 꼬리 컬러가 회색이었는데 두 캐릭터를 완성하고 보니 그리와 헤나의 컬러가 겹쳐서 둘이 남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픽셀 작업을 진행하는 후반부에서 그리의 컬러를 회색에서 브라운으로 변경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 급하게 컬러를 바꾸셨군요.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 좀 당황하셨겠는데요? 네, 맞아요. 저도 그때 완성된 캐릭터들을 보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라라와 친구들의 여행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낭만풍소사 라라와 함께 진행되는 이벤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선은 사전 생성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사전 생성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 생성 기간 동안 신규 직업 라라를 미리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안에 라라를 생성만 하면 이벤트 참여 완료인가요? 네, 캐릭터를 생성하시기만 하면 이벤트에 참여가 완료됩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라라의 밝은 분위기와 어떤 토지령, 이런 귀여운 컨셉들을 활용하여 제작된 취향성 아이템들, 예를 들자면 방울 이미지를 담은 명찰 반지와 말풍선 반지, 그리고 스킬과 아주 잘 어울리는 데미지 스킨이라거나 산토지령 펫 패키지 같은 아이템들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메소나 메이플 포인트 대박을 노릴 수 있는 머니 상자도 함께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 이벤트 보상도 라라처럼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라라가 이제 정식 서버에 출시된 이후에는 육성 지원 이벤트도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메이플 라이브의 메이플 온에어, 버라이어티, 이스포츠도 전부 다 새로운 컨텐츠로 변경되어서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즐겁게 플레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라라와 함께 여행을 계획 중인 분이시라면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낭만풍소사 라라. 언제부터 플레이 가능합니까? 네, 신규 직업 라라는 오늘부터 테스트 서버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정식 서버에는 7월 15일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네, 용사님들의 많은 참여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터님, 지난 영상을 통해서 구인 공고를 내주셨는데 혹시 이후로 많은 지원자들이 좀 있었나요? 네, 이후로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수백 건의 이력서를 검토를 하고 있고 면접 일정도 빡빡하게 잡혀 있는데요. 아직 채용 공고는 열려 있으니 계속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사님들과 넥슨 사후로 만날 날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 분 모두 용사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통해 용사님들을 만나 배웠는데요. 처음인지라 긴장도 많이 하고 서투른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직업 낭만풍수사 라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신규 직업 라라 전투 스타일이나 스토리 모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즐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차 업데이트인 신규 직업 낭만풍수사 라라의 기획 의도와 상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기획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신규 직업인 낭만풍수사 라라는 새로운 플레이 패턴과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서버에서 많은 플레이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일해 주시는 이제 아트팀 분들께도 많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메이플 스토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용사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사님,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플 용사 여러분. 저는 신규 직업 라라의 목소리를 맡게 되어 이렇게 깜짝 인사드리는 성우 김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모두 준비됐지? 이제 신나게 달려보자. 잠시 후 6시부터 오픈되는 테스트월드에 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6월 30일부터 진행되는 신규 직업 라라의 사전 생성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